쫄깃함이 남다르다는 달인의 국수. 그 엄청난 탄력을 온몸으로 느껴보실랍니까? 이때도 굉장히 뭐라 이게 아파요? 어 아프지요? 굉장히 아프다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달인표 밀가루로 만든 국수, 그 맛이 궁금합니다. 국수를 헹구는 아내의 솜씨도 준 달인급입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양념을 넣고 쓱쓱 비벼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인심 좋은 아주머니 한 그릇 가득 푸짐하게 담아내면 맛있는 비빔국수로 나누는 조촐한 세찬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즐거운 자리, 어떤 만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맞아. 부산에서 물으러 왔다니까. 부산서예? 예, 소개가. 멀리서 오신 손님과의 국수 한 그릇 뚝딱. 예? 먹고 나도 금방 떨어지면 배가 꺼져버려. 밀가루 사 먹었어. 네. 네. 맛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땄죠. 비빔국수 하면은 생각나는 이 사람, 이재남 달인을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달인의 국수 신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공중으로 날아간 국수 가볍게 받아내고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감칠맛 나는 육수에 더덕 고명까지 얹어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 비빔국수 완성. 맛있는 국수의 기본은 바로 면. 이건 일반 소면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묻어난다든지 이제 그 거칠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예예. 예. 어, 이 면 같은 경우는 문질러 보면요, 묻는 게 없어요. 오, 깨끗하네. 네. 달인의 국수를 먹어보는 이재남 달인. 어, 이 면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맛이 좋네. 맛이 좋아요. 예. 어,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차이는 이게 좀 그 많이 구부러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예,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요. 좀 많이 구부러지죠? 예. 일반 소면 같은 건 여기 오기 전에 부러집니다.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고 활처럼 휘어있는 달인의 면과 달리 맥없이 끊어지죠, 일반 소면은. 일반 면은 바로 부러집니다. 달이 높게 떠있는 깊은 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지만 달인의 재분소 기계 소리는 오늘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오방뚱이도 기계가 돌아가네요. 예.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는 달인. 가마가 많이 쌓이는 거 보니까 일이 많이 밀렸나 봐요. 예. 조금 밀렸습니다. 물량이 많이 밀렸어요? 예. 밀가루 하루에 많이 뽑을 때는 한 4톤. 그러니까 몇 가마를 들었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0가마 됩니다. 100가마? 100가마 정도로 움직이죠. 100가마. 밤이 돼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재분소의 열기. 에어컨도 없이 3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달인. 제작진도 달인을 도와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안 피고 처음에 일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육, 지금 여기에 대한 몸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작업장 밖에 나와 있는 달인. 옛날에 그 일을 하다가 다리에 산을 넘어가면 달아 너는 집을 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참 마음이 그때는 참 아픈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더운 데서 그냥말로 먼지구덩이 아니고 먼지구덩이. 예, 이 먼지구덩이입니다. 맞습니다. 무자르기니까 네.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볼 때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재분소 한 기퉁에 지쳐서 잠이 들어있는 분이 있네요. 고단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달인. 백관실 달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예, 앉아서 기계가 돌아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있는 거요. 예? 눈은 감고 있어도 기계는 다 뜨고 있지요. 예, 다 기계에서 다 뜨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옛날에 어렸을 때 예. 그 앉아서 소리 들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었어요. 48년 전. 무섭기만 하던 할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어져온 재분소.
할아버지에 대한 달인의 마음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